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네. 올해로 벌써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창립일 기준으로 하자면은 지금이 아니고 이제 4월 4일인데 네. 뭐 그때도 70주년 행사를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정상회의,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가 이제 런던에서 열리는데 사실 정상회의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열리고 그래서 이번이 27회가 이제 되는데요. 네.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그동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동맹국들을 향한 그 방위비 분담금 네. 압박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아마 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는 그러니까 70주년이 됐으니까 49년에 창설이 됐죠. 49년 4월 4일 창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 창설됐을 때는 11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이제 베를린 봉쇄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직후에 같은 그러니까 연합군의 일환이었던 이제 소련이 냉전 체제로 급 이렇게 돌변하면서 이렇게 저 동서가 이렇게 그 대치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를린이 섬처럼 이 동독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걸 완전 이제 저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정말 물자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그 수송기를 이렇게 하늘에서 실어다 뿌려주는 그런 정말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심각한 그 안보의 위기 를 느끼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런 그 나토라고 하는 집단 방어 체제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와가지고 29개의 회원국으로 늘어났는데 네. 이렇게 늘어난 회원국만큼 참 불협화음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네. 부분이잖아요. 네, 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굉장히 방위비 증액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나토 회원국 사실 나토 회원국이라 하면 이제 캐나다를 미국 캐나다 제외하고 전부가 유럽 국가니까 네네. 유럽 국가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캐나다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스톨텐베르크 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특히 그 미국이 나토의 전체 예산의 22%를 이제 저 비중을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건 우리가 너무 많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느냐? 요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담을 줄이겠다. 대신에 그 남은 그 차액을 유럽 국가 당신들이 부담을 더 해라. 네. 이렇게 압박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22%의 분담금에서 비율을 16%로 내리는 미국이,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16%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이 부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뭐 절감이 된 셈이죠, 1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충분히 이제 그 자신의 업적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돈 아껴라 돈 아껴라 여기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그러면 분담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3.42%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1.2% 혹은 1.4%. 프랑스도 1.8%.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가 안 됩니다. 네. 아, 유럽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는 국방 예산을 2%까지 올린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물론 아직 뭐 시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2%까지 올린 국가가 몇 안 돼요. 그리스, 뭐 폴란드, 영국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네 개 정도 나라밖에 안 되는데 하도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아홉 개 정도 국가로 늘긴 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잖아요. 아마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결국은 그 미국의 압박에 이 분담금 그다음에 그 방위비를 올리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그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지금 연말에 계속해서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그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죠. 네. 봐라. 나토에서도 해줬는데 그렇죠. 네. 왜 당신들만 안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압박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문제지만 그 나토 내부적으로도 아까 회원국들이 증가하면서 네. 좀 불협화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어요. 예, 예.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라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북대서양 지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몇 가지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보의 위협을 받을 그런 뭐 저 상황에서 집단 안보 체제. 그러니까는 네. 이 회원국 중에 한 곳이라도 침략을 받으면은 집단으로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출범이 됐는데 사실 냉전 체제의 어떻게 보면 유물이잖아요. 근데 냉전 체제는 90년대 이미 들어서면서부터 해체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나토에 상대하는 어떤 그 기구였던 군사 기구 조약 기구였던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그 동유럽 국가들의 연합체. 해체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나토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의 취지대로 하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되면은 나토가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할 일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할 일을 다시 찾은 것이 그러니까는 전 지구 방위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엔군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뭐가 또 필요한가?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 나토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군과 다르죠. 왜냐하면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나토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네. 여지가 훨씬 더 크니까 그렇죠. 나토를 포기하고 싶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구 방위대 같은 그런 네. 이제 용도로 쓰면서 이 북대서양 지역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동유럽 국가 쪽 옛날에 코소보 사태라든가 이럴 때도 실제 나토군이 저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상으로 지금은 서아시아 지역까지도 더 이제 직접 참여를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뭐가 됐었냐면은 일단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나토 입장에서는 점점점 확장을 하면서 네. 세력을 키우기를 원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를 굉장한 이게 압박을 러시아에 압박을 주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과거 사실 옐친 대통령 그러니까 러시아의 첫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친유럽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유럽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유럽과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어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토의 확장 전략이었던 것이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패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기왕 그 확장이 된다면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좀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그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사이에 이제 사하라 사막
그쪽 지역에 가면은 이제 사람도 많지 않고 어쨌든 간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지역으로 이 테러 세력들이 그러니까 IS 잔재 세력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집결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쪽 지역 굉장히 위험하다. 이쪽으로 뭔가 좀 우리가 나토군이라든가 이 기왕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면 네. 좀 해야 된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하고 있죠.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서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익 관계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특히 이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는 그 시리아에서 미군이 최근에 갑자기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터키도 나토군 회원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리아 안에 그 미국과 함께 동맹국으로 참여하고 있던 그러면 프랑스나 등등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그 저 터키군하고 이렇게 대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 그러자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되면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아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 즈음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와 그러니까 비회원국과 손을 잡고 나토 회원국들을 이렇게 저 앞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터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좀 네. 껄끄러워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이 흐름이 도대체 그럼 나토는 뭐하러 있는 거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설립 취지는 군사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뭔가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만 뭔가 이용하면서 네. 그런 정치적 싸움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기구로 변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차피 그러니까 나토의 처음 출발은 그러니까 피아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네. 적과 나 이게 이제 구별 그래서 결국은 흑백 논리가 이 존재의 근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냉전 체제보다 더 다극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피아도 구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논리가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어떤 세부적인 사안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네. 어떤 존재의 이유 자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작심하고 아니 비판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서도 지금 이 그러니까는 회원국들 간의 불만뿐만 아니라 네. 그 회원국들 각 나라별로 내부적으로도 그 지금 또 얘기가 또 맞습니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이제 대통령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소리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진보 세력은 그 전부터 저 탈퇴를 해야 된다. 지금 왜 프랑스가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많은 그 프랑스 입장은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의 유럽이 이미 미국의 뒷마당이 되어버렸다. 네. 거기를 왜 굳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거는 프랑스의 진보 진영 입장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샤를 드골 대통령도 바로 네. 그 이유 때문에 66년도에 나토의 초창설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해버렸었거든요. 그러다가 43년인가 만에 다시 재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뭐하러 그때 복귀를 했냐 이런 저 불만이 많이 있고요. 네. 이런 프랑스의 한 예를 들어봤지만 이런 것처럼 각 나라 내부에서도 나토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회원국들 간에는 그 방위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올리면서라도 이 나토를 유지하자 네. 이런 쪽으로 좀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유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지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토 분담금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각도를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네. 돌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우리도 이제 많이 관여가 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아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고 버림받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불안함을 느끼죠. 갑자기 미국이 저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처럼
우리 탈퇴한다 나토에서 쏙 빠져버리면 그 공백은 갑자기 어떻게 메울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역시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엮여가지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아까 그 트럼프 저 마크롱 대통령의 뇌사 발언이 나왔을 때도 그거 수습하느라고 또 이제 다양한 메르켈 총리라든가 등등이 그 정도 뭐 수준은 아니고. 우리 뭐 잘 저 수습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수습 발언도 내놓기도 했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